그 다음에 논문 흐름, 그림 등 교수님과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나요?에 대한 질문인데, 일단은 교수님의 의견을 일단 적극 반영하는 걸 우선시 해야 했어. 일단 지도 교수님의 이제 코멘트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는 나는 맞다고 생각해, 일단은. 근데 그게 결과론적인 건 아니야, 봐봐. 그러나 매번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수님의 의견도 반영을 해봐, 일단. 직접 해보거나 아니면 해보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러면은 좀 해본 다음에 어떨지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. 근데 그렇게 해도 내 판단 하에 교수님 의견보다 내 의견이 낫다면 이게 제일 중요하지. 그만한 리즈닝으로 설득을 해야 돼, 설득을. 단순히 이게 더 좋다라는 식을 다 지향하고 근거와 자료로 나는 말씀을 드렸던 편이야. 교수님 의견하고 반대되는 건 있으면 아,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거나 이러이러한 요새 흐름이 있거나 뭐 교수님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렇게 리즈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교수님은 수용을 해주시는 편이었지. 그다음에 내가 이제 기저에 깔린 생각은 요거지. 지도 교수님 한분 설득하지 못하면 우리가 리뷰어 아니면 논문이 출판되고 난 다음에 이 논문을 읽는 리더들이 봤을 때 다른 연구자가 설득이 안 되겠지. 해서 한 분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. 이거에 대한 사례도 내가 가져오고 싶었는데 기억이 안 나. 너무 원래 논문 한번 출판되면 머릿속에 다 없어지거든. 그래서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아무튼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.